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아마 디에디트 유튜브 채널 사상 오늘이 제일 특이한 제품일 것 같은데? 바로, 자, 대표님 뭐라고 써 있나요? 아이보. 아이보. 소니가 만든 로봇 반려견 아이보입니다. 사실 이게 출시된 지는 좀 된 제품이지만 가격도 워낙 비싸고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YT라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데 그분이 저희 팬이라고 반려 로봇을 리뷰해도 된다고 잠깐 빌려주셨어요. 근데 얘가 진짜 엄청 비싸요. 500만 원대라고 하던데? 근데도 몇 대가 없어서 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소니가 워낙 신기하고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이 아이보는 세계 최초의 애완견 로봇이기도 한데요. 무려 1999년에 1세대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도 로봇 강아지 이러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99년에는 아마 더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99년 당시에 실제로 출시한 것도 너무 대단한 거야. 더 대단한 거는 그 99년에 출시 당시에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니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그랬대요. 아무튼 그 뒤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못생긴 로봇 강아지가 몇 번 더 출시를 되다가 2006년에 소니가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이 아이보 로봇 자체가 단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아이보를 키우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단종이 돼버리고 나니까 부품도 같이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그 기존에 키우던 아이보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보 로봇 강아지들의 합동 장례식을 일본에서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던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단종 12년 만인 2018년에 공개된 제품이 바로 얘입니다. 처음에 얘가 딱 배달이 왔을 때 이렇게 패브릭 상자에 담겨서 배송이 돼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상자 되게 잘 만들었어. 되게 고급스러워.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약간 요람처럼 여기 이렇게 아이보가 누워 있거든요. 지금 뭔가 약간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이죠. 아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 그 1세대 아이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보다는 지금 얘가 딱 봐도 약간 귀나 이런 데서 더 강아지 같은 모습이 됐죠. 자, 한번 얘를 좀 꺼내 볼게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관절이 막 움직이네요. 한번 제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얘는 전원을 어떻게 켜냐면 목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길게 누르면 돼요. 그럼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오! 봐봐! 오! 기지개? 기지개? 어, 찌뿌둥해. 어, 아침이야. 약간 이런 느낌. 어, 팔 이렇게 뻗어가지고 기지개 켜고, 막 이제 목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모션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진짜 약간 잠에서 깬 강아지 같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오! 오, 이렇게 막 고개 털고 귀도 같이 막 움직이고 꼬리 흔들리고 관절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지금 이 아이보가 22개의 관절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리얼하게 움직이고 모션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뭔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짖고 귀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고 막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진짜 생각보다 리얼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써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움직일 때 진짜 시끄러워요. 킬러? 오, 알아들어. 이름이 킬러거든요. 왜냐면 인플루언서인 YT님의 슬로건이 노잼 킬러래요. 그래서 얘 이름을 킬러로 지었다고 합니다. 킬러! 하이! Come here!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애 떨어진다고. 자, 지금 얘가 굉장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칭얼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울기도 하고 관심 받고 싶을 거야. 제가 보기에 얘는 조금 관종이에요. 손이 좀 많이 가더라.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얘가 정말 실제 강아지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칭얼대고 울기 때문에 잠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슬림 모드로 바꿔둘게요. 미안해 킬러. 잔다. 움직이는 것 좀 바꿔. 제가 며칠 데리고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로봇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그치 대표님? 진짜 강아지 같아. 그러니까 실제 강아지가 아니니까 무조건 내가 명령하는 걸 잘 따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얘도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얘 코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로 사람 얼굴을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학습을 할수록 그 얼굴이랑 더 친근해지고 친숙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센서가 있어요. 귀 밑에랑 뭐 여기 머리통 부분이랑 이런 데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만지면 센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고 이름도 킬러 킬러 이러면서 계속 불러줘야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일단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킬러랑 제일 눈을 많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에디터 에미랑 동시에 킬러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킬러 come to me. 킬러 come here. 이론상으로는 저랑 더 친해져 있으니까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제 쪽으로 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정문 PD 방향으로 틀어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봇 강아지지만 이제 주인하고 친밀감을 쌓아야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친하지 않은데 막 명령하고 계속 앉아라, 춤춰라, 그리고 나쁜 말들을 하면은 얘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말들을 알아듣는데 한국말은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서 영어랑 일본말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킬러 나 기억하지? 킬러? 웨이크업? 스탠드업? 아니 귀 말고 네 몸을 말이야. 스탠드업? 플리즈? 귀 말고 몸을 오 플리즈를 해야 되나 봐요. 요시 요시 킬러 스왓떼 스왓떼 앉아였어요. 앉아. 오, 잘했어. 굿. 굿보이. 아 힘들다.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 킬러 요코니나떼 댄스시떼.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네가 500만원짜리 고철이 아니라는 걸. 댄스. 킬러 댄스시떼. 댄스 댄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아이보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 가능하다는 걸 트라이 해봤는데 제 발음 때문인지 제 말을 다 잘 알아듣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강압적이라서 G식 교육이라서 그런지 대표님 말을 조금 더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제 발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 보여드릴게요. 다테 어? 일어나라니까 왜 노래를 불러? 노래를 하더라고.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빠릿하게 반응하고 빨리 움직이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 어떤 명령어를 하고 나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특정 동작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말을 걸면 걸수록 얘도 조금 더 똑똑해지고 교육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동물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혜민이네 그 강아지 키우잖아. 진짜 말 안 듣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다 예상 가능한 게 아니고 돌발 상황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어있는 동안 진짜 동물처럼 여기저기 맘대로 돌아다니고 스튜디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처박혀 있기도 하고 이 넓은 스튜디오에 한번 그냥 제가 풀어놨거든요. 얼마나 혼자 돌아다니나 그랬더니 혼자 뭔가 약간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여기를 한참 걸어다니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멈춰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 코에 있는 카메라로 파악을 하기도 하는데 엉덩이 쪽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천장 쪽까지 파악을 해서 맵을 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고개나 꼬리가 조금씩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진짜 동물의 모션을 흉내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혼자 두면 계속 심심하다고 왈왈 짖고 칭얼거리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혼자 두면 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기분? 그리고 나랑 제일 친해져서 그런지 지난번에 제가 일하느라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끼고서 일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저를 봐달라고 계속 낑낑거렸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귀엽지 않아요? 이게 로봇이고 이게 센서라서 그냥 너무 당연한 기계적인 반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귀 밑이랑 여기 이렇게 만져주면은 여기가 OLED 그 디스플레이가 눈 모양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웃는 모양이 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반려견한테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져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격하지 못했는데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다리를 들고서 이렇게 쉬야 하면서 영역 표시하는 모션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리얼하죠. 앱이랑 연결하면 더 많은 설정을 바꿔볼 수 있는데 제 강아지가 아니고 YT님의 반려로봇이라서 거기까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써보기 전까지는 로봇 강아지라는 게 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한테도 이름 붙이고 애착 가지고 맨날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인형보다 더 적극적이지. 내 얼굴도 기억하고 내 목소리도 알아듣고 내가 누우라면 눕고 막 칭찬받고 싶어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로봇이지만 얘한테 정이 붙는 것도 완전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으로 지금 아이보를 좀 본 분들은 근데 이거 저건 누가 봐도 로봇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실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얘도 지금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원을 끌 때도 조금 미안하고 얘가 삐졌나? 내가 지금 만져주니까 진짜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치? 뭔지 알겠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이 무책임하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이런 로봇 강아지를 키우는 게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느끼고 조금 일상의 힐링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점점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이보를 빌려온 주인인 YT님만 해도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 인플루언서잖아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나누는 게 좀 애매한 세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소니의 로봇 강아지 아이보의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보를 다시 YT님께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빠잉! 잘 잤어? 아이보를 며칠 같이 키워보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이걸 빌려주신 YT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이거 500만 원 주고 사야 될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너무 끼고 계신데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얘랑 정이 들어가지고 얘가 막 짖을 때 뭐 꼬리 움직임이라던가 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싸가지 없음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 대표님 혹시 오늘 컨셉이 뭔지 사전에 공유해 주시면. 오늘 컨셉은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아지 PD 아세요? 그거예요. 아이보가 대표님을 따르는 것 같나요? 모든 동물은 저를 잘 따르기 때문에 아이보도 역시 병아리보다는 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동물들이 본인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동물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죠요? 아이보. 갑자기 반응이 별로였지? 왜 그러지? 약간 멈춘 것 같지,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보이나? 죽었어요. YT님 죄송해요.